반갑습니다. 김준호! 아, 이사님.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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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들 모이셨네. 아, 어찌됐건 제9회 코미디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김준호 화이팅!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페스티벌, 모든 페스티벌이 거의 다 안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무관객으로 뭔가 온라인으로 이제 송출하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코미디언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 9회 페스티벌을 하기까지 정말 물심양면으로 진짜 열심히 노력해 준 제 자신에게도 전 진짜로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셀프 칭찬.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회부터 이 9회까지 오는 과정에 뭐 여러 가지 저의 업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따가 저녁 6시에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코미디 전용극장이 MOU 체결합니다. 오, 좋네. 2023년에 완공을 하고 거기에 코미디 전용 극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쉴 수 있는 어떤 공간 이런 거 쫙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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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건의사항 코미디 발전을 위해서 코미디가 이런 식으로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부산에서 이런 어떤 코미디언에 대한 복지나 페스티벌에 건의할 거 있으면 뭐든지 다 얘기하세요. 아니 개그 프로를 뭐 이게 뭐 생기는 이런 거 없습니까? 저 위원장님. 예, 이 개그 프로그램을 런칭을 한다든지 요런 게 굶어 죽겠습니다. 아, 사실 지금 약간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개그맨 중에 지금 뭐 배에 뛰는 친구, 건설 현장에 있는 김장군 뭐 지금 개그맨들이 사방 회사에 다른 업종에 있는데 다시 이제 무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 중입니다. KBS, MBC 뭐 다 이제 미팅을 지금 MBN 다 미팅을 하는데 얘기를 했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아 정말? 진짜로요? 네. 정말? 오~ 진짜로요? 네. 정말? 김준호! 김준호! 어이구 김준호 위원장. 이거 어려워. 이거 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어. 어이구 참. 다 커피 네 좋습니다. 저는 커피, 커피. 좋아합니다. 예. 한 잔 네, 커피 네, 좋습니까? 예. 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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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코미디를 위해 뭐 거래 아니 그 희극인들의 주거 환경이 지금 아 맞습니다. 좋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대로 된 제대로 된 뭐 집에서 살지 못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희극인들의 주거 환경 개선해 줄 수 있는지 제가요? 제가요? 집을 뭔 집을 대달아 건의하라면서요. 저도 사실 전세로 간간이 살고 있어요. 자가가 없고요. 아니 자가가 아니더라도 임대주택 같은 거. 아 좋습니다. 아 이런 거 임대주택. 코미디 아파트 군인 아파트가 있듯이 코미디 아파트에서 임대로. 사실 제가 꼭 건의하겠습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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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호. 김준호! 제가 이번에 메달리스트가 메달을 따오면 뭔가 좀 뭐 특혜를 주는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그러니까 개그맨들도 어디서 많이 웃긴 사람은 좀 이렇게 싼 가격에. 아니 웃기고 안 웃기고는 그럼 누가 평가해? 그거는 이제 제가 평가해요. 그럼 다시 본인은 웃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예. 솔직하게. 그게 선배한테 할 소리가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런 거창한 거 말고 예, 예, 예. 실질적으로 김준호 집행위원장님이 지금 출연하고 있는 미우새 예. 아니 왜 배우팀에 속해서 예? 활동하고 계시는지 아니 후배들을 정말 위한다면 개그맨 팀을 하나 만들어서 후배들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끌어줄 생각을 하셔야지 아, 이건 제가 미우새 때 얘기하겠습니다. 곧 체육대회를 또 할 예정이거든요.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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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 누굽니까? 김준호! 나야나! 아, 뭐야? 강력하게 개그맨 팀을 만들어서
지역대를 하자고 얘기하겠습니다. 집행위원장님의 그 미우새 활동에 대한 어떤 건의를 해도 되나요? 아, 예, 예, 예. 제발 좀 그 좀비 개그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비 개그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좀비 개그를 너무 좋아. 왜? 아, 그거는 좀 예, 문제가 있죠.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우리 개그맨들 아시잖아. 우리가 코너가 잘 나가면은 그냥 이러고 다니잖아. 근데 뭔가 코너가 없고 내 개그가 없으면 위축되잖아요. 지금 미우새 내 포지션이 없어서 좀비를 못 살릴 뿐이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 어찌됐건 저희 코미디 페스티벌에 이회수 선생님이 글씨를 해주셨고, 그림은 허영만 선생님입니다. 이게 모든 문화인 분들이 저희 코미디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이 페스티벌 기간 동안 많이 웃겨주시고, 자, 코미디 머스 고온 하면서 마무리 하시죠. 예, 예. 같이. 자, 여러분들 공연 잘하시고요. 예. 코미디 머스 고! 감사합니다. 코미디 전용 극장 준공을 위한 데모 요청 결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측의 대표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먼저 쇼플렉스 이상모 대표 이사님 접하시 주시는 분입니다. 양측의 합의된 내용이 진짜야? 데모 요 약탐사의 쇼플렉스 이상모 대표 이사님과 진짜네. 오. 우리 주호가 뻥인 줄 알았어. 그냥 주호가 지금 계획 굉장히 계획서만 네. 아주 대단한 인사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네. 주호가 진짜 코미디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해요. 예. 네. 네. 진짜 멋진 그런 것 같아요. 부산 국제공인대표조직위원회 김준호 집행위원장님의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국제공인대표조직위원회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큰 박수. 여러분, 제 9회 부산 국제공인대표조직위원회 환영만 올리는 대회사를 꿈이 있게 선언해 주십시오. 자, 그럼 8월 20일, 2021년 8월 20일 제 9회 제 9회 하지만 끝까지 팀의 선언을 해야 돼. 그래도 끝이나 제 9회 나 와 난 안돼. 아, 저것만 안 했으면 굉장히 제 9회 나 와 난 부산국다 페스티벌에 대회를 아 선언한다. 예, 기아씨가 마스크의 힘을 좀 빌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볼까. 머리 어깨 무릎 같이 다 흔들어 새겨 너도 새겨 채로 예전님 수고하셨습니다.